봄바람 불면 날아들까. 정월 초하루 처마에 매달던 복조리는 설렘과 기원이었다. 처마 대신 아파트 거실이면 어떠랴. 오늘도 대나무를 엮는 사람이 있다. 나쁜 건 거르고 좋은 기운만 품어내길. 복조리에 소망을 담는다. 당진에는 그 시절에도 대나무가 많았다. 겨울 농한기가 되면 나무하러 산에 오르던 기억. 아마 10살 때부터였을 것이다. 지금은 그 길에 아내가 함께한다. 임건영 씨에게 세월은 이곳에 고스란히 묻혀있다. 잘 들어해. 이거 큰일 나 이거. 하지만 아직도 늘 주의할 일이다.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신중해야 순리대로 잘 엮어갈 수 있다. 얇은 걸로 해야지. 두꺼운 걸로 하면 쫓아서 맹기가 힘들어요. 신이 돼. 이 복조리는. 바구리 맹기는 건 왕대. 큰 거. 그 신이 되는 복조리를 맹기는 거예요. 이거. 조리대라고도 하고 신이 대라고도 그래. 가느다란 신이 대 중에서도 복조리 만들기에 좋은 놈은 따로 있다. 묵은 대나무에 복을 담을 순 없으니 1년 정도 자란 햇대가 제격이다. 묵은 데 햇대하고 구별하려면 이 껍데기 보면 알아요. 껍데기. 껍데기가 하야. 이파리가 하얗죠. 이거 하야. 요거는 햇대고 요거는 묵은 데. 이 껍데기 없잖아요. 이거 묵어서 떨어져 도망해서. 세월이 60년에 가깝다. 아내도 이젠 반 전문가가 됐다. 육순이 넘은 나이지만 지금도 손길이 필요할 때면 기꺼이 남편 옆을 지킨다. 고단하고 서운한 마음 꾹꾹 눌러온 뚝심이 부부가 닮았다. 쉬운 건 아니었었죠. 그전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팔아서 생업을 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쌀을 안 일고 장식품으로 나가면서부터는 좀 이제 복조리로 해가서 생업을 못하니까 딴 거를 또 찾아야 됐고 딴 거 찾다 보니까 두 가지를 겸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더 힘들었죠. 그래도 명맥을 이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지껏 왔죠. 부부의 젊음과 함께 조리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다. 조리 만드는 일이 사라져가면서 복조리 역시 기념품 혹은 골동품일 뿐이다. 좀 아쉽죠. 왜냐면 우리 복조리가 지금 맹길고 하는데 잘 맹이라도 소용없고 잘 맹이라 지금 나온 있는데 중국산 조리 들어와갖고 이 조리 정월달에 맹이는 동네는 굉장히 타격이 많이 크다고 그래요. 지금도 테레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젊은 축에는 복조리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난. 젊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러다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이 공간은 사라져가는 복조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움직여온 노력이 담겨있다. 여기 저 54년 된 복조리예요. 54년 우리 갑오 아주 이게 오래 될수록 노라져요. 노라져. 벼도 익으면 노라지듯이 이것도 오래 될수록 늙으면 노라지고 색깔이 이뻐요. 또 사랑을 꿈꾸던 젊은 시절도 자식들 복을 비는 부모님의 마음도 담겼다. 세월과 함께 복조리는 멋있게 나이를 먹는다. 공방에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하얗게 감싸고 있는 대나무 겉껍질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는 미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런 눈도 있고 저거 하니까 이렇게 거친 거를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디 손질이 모두 끝나고 나면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는 단계, 죽사 만들기가 이어진다. 이때 크기와 두께가 중요하다. 크기가 똑같게 대쪽이 째는 과정이 최고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잘 째야 조리가 이쁘게 나오고 이 깨끗하게 나와요. 이게 조리가 똑같이 이게 기술이거든요. 50년 노하우거든 이게. 죽사, 실이라 불릴 만큼 가늘게 쪼개진 대나무. 속을 훑어내야 비로소 완성이다. 잘 다듬어진 죽사는 햇볕에 3일 정도 말려야 한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맛을 공장에서 만들어낸 플라스틱 복조리는 과연 알고나 있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가는 일이다. 잘 말린 죽사를 다시 물에 담그는데 복조리의 부드러운 곡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냥 말린 대로 하면은 쪼쪼도 부러지고 물 속에다 한 두어 시간, 서너 시간 담갔다 맹기려면 부드럽고 맹기려면 이쁘고 그래요. 조리 자체가. 죽사에 탄력이 생겼다. 부드럽게 잘 엮일 것이다. 날때이 제일 조리사 중요한 역할하는 게 날때야. 배를 짤 때 시줄 날줄이 있는 것처럼 가로는 시대, 세로로 엮는 건 날대라고 부른다. 하나, 둘, 셋, 네 개. 두 가닥씩 짝을 이룬 날대를 번갈아가며 시대와 엮어가는 것이 방법. 가장자리에 단단히 고정된 시대가 차례로 끼워지며 점점 조리의 모양을 완성해간다. 복조리 모양의 핵심이 되는 마무리 단계는 가장자리부터 한 방향으로 엮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또한 임건영 씨만의 노하우다. 그리고는 모양을 잡아 힘껏 묶는다. 우기는 거요. 여기 자 여기 우기야 자루기야 조리가 이쁘다는 거 아시죠 아까? 한가득 복을 품으라고 빈틈없이 마무리한다. 딸아이 댕기머리를 닮은 것도 같고 여인의 버선을 닮은 것도 같고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전통 복조리다. 이 주먹만한 작은 복조리 안에 54년 한 길을 걸어온 자부심이 담겼다. 다시 돌아봐도 후회 없는 인생이다. 복조리는 내가 맹겨주면 이 복동이에요. 복조리는 복동이. 이것 때문에 이런 상도 많이 타고 복조리만 갖고 살면 상 탄 거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대한명예도 살고 있어. 복조리는 이제 복동이에요. 나는 내 아픔 나는 진짜. 아내와 단둘이 걸어온 길에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전통 복조리를 배우려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 것인데 덕분에 전보다 잔소리는 늘었지만 걱정은 줄었다. 이제는 전통 복조리를 넘어 대나무를 이용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데도 열심히 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주공예로 다 태극기하고 지도하고 꽃맹기는 내가 최초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가르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차갑고 딱딱한 대나무가 복을 전하는 조리가 되는 마법. 이 손 하나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엮어왔다. 당신과 나의 소박한 바람, 그의 복조리 안에 우리의 삶이 깃들어 있다.